그 메시지를 넣어놓으셨는데 아마 꼭 읽어달라고 그걸 열어서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카드가 있네요. 디어 일국님, 일국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일국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 일본 팬들은 아주 즐겁게 고민을 하다가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카드와 같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겁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더 아, 이거를 벌써 열어보셔야 되네요. 굉장히 화려한 봉투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포장이 너무 이쁘면요. 뜯어보기도 참 아깝더라고요. 풍생을. 후보 편지가 들었습니다. 이제 일본 팬분들께서 내용을 써주셨어요. 일단 네. 예,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일국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일본 팬들이 모여서 마음이 닿은 물건도 아주 좋지만 저희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올해는 축하 선물을 대신하여 저희 사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사들을 통해서 일국님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일국님께 저희 사랑을 전해드리면 일국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젠틀에서 봉사 소모임 일송정이 발족되었습니다. 저희는 멀리 해외에 있기에 젠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는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국님이나 젠틀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마음을 알고 저희도 같이 무엇인가 뜻이 깊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젠틀의 봉사활동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저희들로부터 좋은 것에 잘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따로 명단에 있듯이 총 68명이 모금을 해주시고 아주 큰 사랑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일국님의 생일과 일송정 탄생을 축하하며 저희가 모은 사랑을 일국님과 일송정에 맡기겠습니다. 부디 받아주시고